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운 영혼 TV 최성주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여자의 행복이 옆에 있는 남자도 행복할 것 같죠? 맞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일까요? 여자의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자는 친정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또 시댁이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남자 여자와 완전히 다른 점은 여자는 친정과 시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정은 벼로 말하면 못자리고요. 시댁은 벼로 말하면 논입니다. 그러니까 못자리에서는 성장하는 거죠. 시집갈 수 있는 성장모. 그 성장모를 이제 모에 파종을 하면 추수는 시댁에서 추수가 되는 거죠. 친정에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시댁에서는 추수를 맺고 그리고 태어난 것과 반대인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성인이 돼 결혼하면 남편이 있고 남편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고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남편이 생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로 맺어진 결혼에서의 그 하베스트, 추수죠. 결혼해서 얻어지는 여자로부터 탄생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위대한 것입니다. 남자보다 더 위대해요. 우리 그 동물 세계에서, 가축 세계에서 특히 우리 소를 보면 새끼를 낳게 하는 소와 유구와 새끼 낳게 하는 소를 나누잖아요. 유구는 키워서 죽이는 것이고 새끼 낳은 소는 키워서 새끼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도 암컷을 여자를 선호합니다. 하물며 신도 여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는 깊습니다. 사려가 깊어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합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 여자는 친정에 대한 걱정과 시댁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걱정과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삽니다. 그런 여자는 새벽 4시에 정화수를 떠놓고 친정과 시댁과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여자입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했을 때 여자가 느꼈을 때 친정도 별탈 없고 시댁도 별탈 없고 남편도 별탈 없고 자식도 별탈 없으면 여자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이 그림 속에서 여자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자는 늘 한가운데에 있어요. 여자는 중심을 잡아주고 여자는 늘 기도하며 삽니다.
여자가 중심을 잡으면 마치 벌의 세계에서 여왕벌처럼 여왕벌이 벌집에 있으면 일벌들이 그 여왕벌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꿀도 모으고 거기에 또 새로운 일벌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그렇습니다. 결국 여자의 인생은 여왕벌의 인생입니다. 집에 여자가 있으면 자식들, 남편, 친정, 시댁 모두가 행복합니다. 여자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자는 천생적으로 사랑하라고 태어났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에서 생긴 친정과 시댁, 결혼으로 탄생한 남편과 아들, 자식들, 그 가운데 여자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왕의 집입니다. 거저 그러한 행복과 그런 게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고지순한 사랑이죠. 좋은 성품이죠. 좋은 인성이죠. 여자의 행복은 바로 남편, 자식, 친정, 시댁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여자입니다. 그 중심에 태양빛이죠. 사랑의 태양을 비춰주면 그 여자의 사랑의 태양을 받고 사는 친정과 시댁과 남편과 자식은 행복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까요. 그래서 여자 행복을 위해서 우주와 신과 조상과 모든 보이지 않는 힘들이 바로 여자에게 남편 사랑과 자식 사랑과 친정과 시댁의 중심에 있는 여자에게 모여집니다. 그 모여진 사랑을 받고 그 여자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 건강하면서 그 그 사랑의 힘을 태양빛처럼 비춰서 남편과 자식과 친정과 시댁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잘하면 시아버지가 춤을 춥니다. 며느리가 살아계실 때는 시아버지가 춤을 추지만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며느리의 사랑에 춤을 추지만 시아버지는 죽어서 어우러운 영혼으로 며느리를 돌봅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 중에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마지막 시어머니가 일상 떠날 때 며느리의 사랑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남편과 자식과 친정과 시대의 중심에 있는 며느리, 즉 여자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약시킵니다. 여자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약시키면 드디어 그 가족은 그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따뜻한 태양빛을 통해서 그 태양빛을 쬐면서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 우주도 감동하고 자연도 감동하고 조상들도 감동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남편, 자식, 친정, 시댁이 감동합니다. 이것이 여자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